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습니다. 비행기에 불이 붙고 실내는 연기로 뒤덮인 상황에서도 승객들은 그런데 전원 무사히 탈출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희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활주로에서 비행기와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게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를 한번 보겠습니다. 착륙하는 여객기에 갑자기 불길이 타오르더니 오, 화염에 휩싸인 채약 네. 1km 정도 활주로를 그대로 달려갑니다. 당시 잘 여객기는 착륙해서 직진 활주로에 들어선 상황이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서다 잘 여객기 왼쪽과 충돌한 겁니다. 네. 곧바로 두 비행기에 불길이 타올랐고, 진화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이야, 지금 근데 저 상황에서 승객들이 300명 넘게 전에 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승객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기내 영상들을 보면 비행기 창문으로 승객들이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직접 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着陸するときに結構強い揺れがあって、で、こう気がついて窓を見ると、こう火花が散ってて 燃えていて、その後、そうですね、停止してから1分ぐらい、1分ないぐらいで煙が充満してきて、で、CA さんにこう、いや、이에도의 여객기 안에는 매캐한 연기가 차오르면서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통 저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전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비상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300명이 넘는 승객 모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먼저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승무원들의 공이 큽니다. で、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あと順次誘導されて降りたので。또 승무원을 믿고 개별 행동을 하지 않은 승객들의 침착함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만약 승객들이 옷이나 개인 수하물을 챙겼다면 300명 넘는 사람들이 좁은 여객기 통로를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화재의 원인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충돌 원인이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인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비행기가 같은 활주로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네. 관제사가 여객기에는 활주로 진입을 허가했고, 해안보안청 항공기에는 활주로 바로 앞까지 주행을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륙 전 대기하는 장소까지만 허용한 건데, 해안보안청 항공기가 이를 어긴 겁니다. 하지만 해안보안청에서는 이륙 허가를 받았다며 배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면서 당시 교신 기록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네.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면서 일본 경찰에서도 정확한 협의점 파악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해안보안청 비행기는 지진 피해를 도우러 가려고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면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